안녕하세요. 대한노인의 성동구 인지프로엔 전문가 이상입니다. 2019년에 치매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팬데믹 시대에 지금 코로나 전파로 인해서 운동도 외출도 못하시는 지금 시기에 과연 몇 명이 되셨을까요? 노인 우울증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란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저희가 건강식을 먹듯이 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듯이 뇌도 운동을 시켜서 치매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음절 첫 자음을 보고 속담을 맞히는 초성 퀴즈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속담에 자신 있으시죠? 자, 시작합니다. 시읒, 니은이면 기읒, 시읒도 비읒, 히읒, 디읒. 무엇일까요? 서울도 10년 전이랑 많이 변했죠? 네, 맞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역시 어르신들은 속담 박사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음, 비읍에 기읒, 치읒이다. 자, 무엇일까요? 어디든 꼭 끼어야 맛있고 또 재미 써주고 할 때 하는 말이죠. 자, 무엇일까요? 약방의 감초. 자, 좀 어렵죠. 그래도 두 번씩 생각하시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이음, 미음의 비읍, 시읒, 시음, 니은, 치읒, 니은, 디귿. 자, 무슨 속담일까요? 급하게 서두를 때 하는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잘하시네요, 역시. 자, 다음 문제는 뭘까요? 이응, 미음이, 미음, 미음, 이응, 이응, 리을, 미음이, 미음, 디귿. 어른들이 바르게 행동해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려운데 긴장하세요. 지읒,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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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시옷, 디귿. 무슨 뜻일까요? 요즘 몸에 좋다는 음식, 건강식품들이 아주 많죠? 어디에 좋다고 방송만 나가면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와 주방에도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맞히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죠? 다들 이 문제에서 막히시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도 풀어봅니다. 지읒, 기읒, 미음에도 비읍, 디귿, 니은, 이음, 디귿.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돼도 잘 참고 건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자, 정답은 지구명에도 볕들 날 있다 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티읒, 쌍기읒, 미음, 이음, 티읒, 시읒. 한 번에 큰 돈을 벌지 못해도 큰 돈이 된다는 속담인데요.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는 돼지저금통을 꼭 설날에 선물했었죠. 500원짜리를 모으면 1년 지나면 10만원이 넘게 되고요. 100원짜리를 모아도 4-5만원은 모아집니다. 저희는 항상 큰 돼지를 키웠습니다. 자, 이 속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죠. 자, 다음 문제. 히읗, 니은이, 미음, 니은, 지읒, 디귿, 시읒, 이응, 니은, 기읒, 미음이 있다. 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도 침착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무엇일까요? 하늘. 네, 맞습니다. 처음만 가르쳐드리면 쉽게 생각이 나시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다음은 히읗, 리읗, 이음, 디귿. 지읒, 미음, 히읗, 미음, 이음, 디귿. 어떤 사람 칭찬을 하거나 험담할 때 꼭 짠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요즘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무슨 속담일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자, 맞추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뇌가 자극을 많이 받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자, 다음 문제. 기역 시읒, 쌍기읒, 이응, 니응, 이응, 이응, 디귿. 아까 비슷한 뜻의 속담을 저희가 맞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힘들게 살아왔지만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인생이 그렇죠.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 맞추셨나요? 머리를 많이 쓰셔서 막 뜨거워지셨나요? 자, 이제는 좀 쉬운 수업을 해볼까요?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네 가지 네모의 색깔을 잘 기억해 보세요.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는 무슨 색깔이었는지 잘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 화면을 끄겠습니다.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옷 색깔이었다 생각하면 더 잘 기억하실 거고, 남자 어르신들은 자동차 색깔이다 그럼 하면 더 잘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맞춰볼까요? 자, 왼쪽 아래에는 검정색이 있었고요, 그 위에 보라색이 있었죠. 또 오른쪽 노랑 네모 위에는 파란색 네모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색깔 기억하시기는 좀 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잘 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섯 가지 색깔 네모를 기억하기로 넘어갑니다. 잘 기억하셨나요? 네, 이제 화면을 끄고 잘 생각해보세요. 빨간색 네모 위에 노란색 네모가 있었고, 파란색 네모 위에 보라색 네모가 있었고, 초록색 네모 위에 검정색 네모가 있었습니다. 다 맞추셨나요? 아까 네 개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죠. 두 개만 늘었는데도 틀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꾸 해보시면 더 집중력도 생기고 기억력도 더 높아지실 거예요. 다음은 나와 있는 글자 중에 두 개씩 골라서 두 글자로 된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도 적어도 다섯 단어 이상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매자와 일자를 붙이면 매일이란 단어를 만들 수 있고, 소자와 동자를 붙이면 소동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 소자와 일자를 붙이면 소일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 일자와 동자를 붙이면 일동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와 자자를 붙이면 제자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요, 자자와 신자를 붙이면 자신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자와 신자를 붙여서 대신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요,
이자와 장자를 붙이면 이장 아시죠? 이장님 할 때 그 이장이요. 이상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 대자와 장자를 붙이면 대장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40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시면서 단어 수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뇌의 기능도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가위바위보 옛날에 많이 하셨죠? 요즘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게임을 할 수 없으면 혼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하시는데 오른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해보시는 겁니다. 오른손이 주먹이면 왼손은 가위여야만 오른손이 이길 수 있죠. 오른손이 가위면 왼손은 보자기여야만 오른손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보자기일 때는 주먹이어야 되죠. 지금 천천히 했지만 만약에 연습이 되시면 바로 이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만 이길 수도 없죠. 왼손도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왼손이 주먹이면 오른손은 가위여야 되죠. 왼손이 가위면 오른손은 보자기여야 되죠. 왼손이 보자기면 오른손은 주먹이어야 되죠. 천천히 해보시고 점점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재밌으셨죠? 재미도 있고 머리도 좋아지는 프로그램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건강검진 빠지지 말고 하시고 또 가족들과 친구분들과 소통도 꼭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치매 예방검진 꼭 받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치매 안심센터를 가봤더니 혼자 오신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또 요즘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병원에서 하는 CT 검사, 그 다음에 다른 검진 검사 지원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